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형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공략주는 뭡니까? 네, 최근에 제가 IT 관련된 소재 부품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종목은 워닉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 개선 강도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라인의 램프업과 함께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반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분기 실적 고점은 오히려 3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3분기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통상적인 재고 조정 시즌인 4분기를 감안하더라도 하반기 실적 강도가 상반기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 높은 성장을 보였던 제노는 삼성전자의 92단과 128단 랜드 비중 증가에 따라 꾸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전체 매출액은 3,1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510억 원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사이클에서는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의 투자 여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메모리와 그리고 비메모리 모두에서 두각을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P2라인 가동 효과에 하반기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공정 난이도 상승에 따라 캐파 증설 요구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 추세는 DRAM의 DDR5 전환과 NAND 더블 스택 적용으로 인해서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는 월 250회의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이 캐펙스를 글로벌리 주도할 전망이어서 이는 그 워닉 머티리얼즈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내년 매출액은 3,465억 원에 영업이익이 64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7%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높은 단일 고객사 매출 비중 때문에 전반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았고요. 또한 2차 전지 소재 부재 등 반도체 위주의 소재 구성 때문에 피어 소재 업체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어 대비 저평가를 감안을 하더라도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업체 모두가 현재 주가들이 역사적 PER 밴드 상단에 가까운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는 상황에서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가 하나도 오른 게 없고요. 역사적 PER 밴드 하단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도한 저평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머터리얼 3사가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삼성전자 캐펙스 투자에 수혜를 받는다는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괜찮겠습니까? 전자 같은 경우와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죠. 네. 소재 업종과 관련된 부분은 이러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와 목표하는과 달리 캐펙스에 따른 소재 매출달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글로벌리즘 캐펙스 증가는 삼성전자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재를 공급하는 워닉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어제 거래가 대규모로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 거래량을 동반한 이 양봉이 나온 것이 어떤 새로운 촉매제 혹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요. 자,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